김시은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자, 김시은 팀장님은 오늘 중국에 울고 미국에 웃고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중국 쪽에서는 업황이 좋지 않고 매출이 좋지 않은데 미국 쪽에서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이 업종 비의 힌트가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미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화장품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님, 화장품 쪽은 그래도 오늘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종 대다수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화요일에 나올 때마다 항상 증시는 안 좋고 화장품 섹터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화장품 섹터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중국 외 지역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증시에서 화장품 섹터가 올랐던 것도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발표 이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아모레퍼시픽 쪽에서 3분기의 실적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 매출의 부진이 나왔지만 하지만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에서의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 들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화장품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 쪽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모레퍼시픽 쪽에서 이니스프리라든지 설화수 쪽에서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이미 제품 상승을 진행을 했었고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는 LG 생활건강 쪽에서도 일부 품목에 한해서 가격이 약 평균적으로 4%에서 5% 상승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전분기 대비보다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함께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단기적으로는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물론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이 두 기업이 중국을 대표를 하는 기업입니다. 두 기업 쪽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오름세가 살짝 나오는 모습이 보여준 거에 더해서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도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이번 광군절 판매량이 좀 역대 최고치를 찍지 않을까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 판매 데이터를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특히 작년 판매량보다 수치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京东.com 쪽에서 프로모션 행사를 시작하자마자 사용자 수와 거래 수가 10분 동안 전년 대비했을 때 4배 정도 증가를 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 국채를 좀 발행한 것이 유의미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네. 중국 쪽에서의 소비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중국 외에서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쪽 섹터에 대해서 가시적인 매출의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지금 증시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화장품 섹터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관련 종목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나마 이 화장품 쪽에서는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종목 뭘 볼까요? 오늘 같은 날에는 아모레퍼시픽을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아무래도 이 큰 대형 종목이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했거든요.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한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 그리고 12% 각각 감소를 하고 있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뭐 영업이익 단이라든지 면세 쪽, 특히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부진하게 되면서 실적은 전반적으로 악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하지만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중국보다는 미국 그리고 일본 쪽에서의 성장 속도가 조금씩 더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주가를 갈랐던 점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북미 쪽에서의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 데이터가 나와주고 있고 실적도 나와주고 있어서 이쪽에서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 더해서 아모레퍼시픽이 코스알X라고 저자극 스킨케어 브랜드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코스알엑스의 지분 93%를 보유하게 되면서 자회사로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왜 중요하냐? 네. 미국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 90%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되면서 해외 쪽에 대한 공략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덜어버리고 해외 쪽, 그러니까 미국 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가시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오늘 뭐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특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첫 번째로 분석을 해주셨고 그럼 한 종목 더 볼까요? 간단하게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관련했을 때 코스메카 코리아가 기존 화장품 섹터, 특히 ODM, OEM 관련했을 때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의 주가 추이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낼 전망입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대비했을 때 약 3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쪽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회사 인그루드랩을 통해서 북미 지역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가속화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케어 시장 부분을 굉장히 공략을 진행을 잘해서 이쪽 시장을 안정적인 성과가 좀 기대가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좀 확인해 볼 부분은 엘프 뷰티에 대한 실적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엘프 뷰티가 무엇이냐면 좀 제가 중학생 때 사용을 하던 중저가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15세 이하의 친구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좀 중저가 화장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ODM, 그러니까 중저가 화장품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커플링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센티와 함께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엘프 뷰티 쪽에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이 기업의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화장품 관련 종목을 오늘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체크를 해보겠고요. 자, 이 키워드 중국에서 울고 미국에서 웃고 이 화장품 쪽에 최근의 트렌드와 관련된 키워드를 박정식 대표께도 저희가 알려드렸죠. 자, 대표님께서는 화장품 관련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치함불을 한번 볼까 네. 합니다. 자, 이치함불 같은 경우에는 함불 화장품과 흡수합병을 통해서 생산, R&D, 마케팅, 유통까지 아우르는 종합 화장품 기업이죠. 하지만 중국 쪽의 매출이 상당히 높았던 관계로 최근에 실적이 좀 악영향이 있었는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올해부터 연결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일본 자회사를 좀 설립을 하면서 일본 대형 화장품사 이 카우브랜드 속과 독점 판매 계약을 하면서 일본 전 지역으로 판매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하면은 이제 중국, 일본, 미국이 3대 시장인데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마녀 공장이 최근에 이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출할 이츠함불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시가총액이 한 2,7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고 오늘 화장품 관련 주들이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동반 상승력을 일정 부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한 대략 한 12,000원 정도 수준까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고 혹여 12,000원이 이탈된다면 시장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 관점으로 가시고요.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14,7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LG생활건강 또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된 모멘텀들이 일단은 섞였습니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